자, 어때요? 붙었나요? 떨어졌나요? 부채가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우리 몸에 있는 피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피가 붙으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몸에 있는 피가 떨어지라고, 뭉칠 때 발라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뭉쳐있게 이렇게 붙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모여서 살아요. 혼자 있으면 우울증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피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여야 돼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놀고 움직이고 대화하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펜마크 속담에 혼자 있으면 독서를 하래요. 둘이 있으면 대화를 하래요. 세 이상 있으면 춤추고 노를 해. 그래서 우리는 춤추고 노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자,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머리. 여기가 어디야? 허리. 머리, 허리. 어깨. 머리, 허리. 쭉. 그 다음에 또 동시. 네. 어깨. 머리, 허리. 쭉. 머리, 허리, 어깨. 머리, 허리. 자. 머리, 허리, 어깨. 머리, 허리. 자. 머리, 허리, 어깨. 머리, 허리. 자. 너무 잘하십니다. 자, 요거 갖고 나의 살던 모양에 맞아서 노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머리, 허리.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허리 허리, 꿀꽃, 인덕내, 허리 허리,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스입니다.
우리 머리가 좋아하는 게 다섯 가지가 있대요. 제일 좋아하는 게 자극이래요. 자극 한번 해볼게요.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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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극 주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하는 거는 자극. 그 다음에 산소, 피, 혈류, 예, 영양, 물. 이렇게 다섯 가지를 좋아한대요. 지금 자극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 산토끼 노래 부르면서 네 번씩 바꿀 거예요. 몇 번씩이요? 네 번씩. 네 번씩. 시작.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깜충 깜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잘하셨어요. 자, 코끼리. 코끼리 아저씨는 고나선이래. 과자를 주려는 걸어봤지요. 잘하셨어요. 송아지 시작. 머리 머리. 송아지 송아지 얼른 송아지 헐헐 엄마 서도 얼른 써 엄마 닮았네.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머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럴 때 머리가 잠자던 세포가 깨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 머리는 천억 개의 세포가 있어요. 몇 개요? 천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나이 조금 먹으면서 점점 하루에 10명씩 죽는데요. 그래서 죽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만 손 갖고 놀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요. 또 오늘은 주로 공을 한번 공이 공 아 공을 갖고 공을 하나씩 한번 여기서 총이 있잖아요. 자, 공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공 이쁘죠? 네. 공이 웃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웃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 입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이쁘다. 시작. 이쁘다. 정말 이쁘다. 시작. 정말 이쁘다. 나도 이쁘다. 시작. 나도 이쁘다. 또 이렇게 할 거예요. 너도 이쁘다. 시작. 너도 이쁘다. 그래요. 공 보니까 다도 이쁘고 너도 이뻐요. 그래서 공 갖고 끝으로 손으로 이렇게 잡아볼 거예요. 두 손으로. 자, 손톱을 터치하면 어디가 좋아져요? 머리가 좋아지고요. 두통이 사라지고 귀도 좋아지고 눈도 좋아져요. 그래서 손톱으로 자꾸만 돌려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 올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여덟 개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넷, 옮겨.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찍으면서 바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우, 충분히 이렇게 잘하세요. 정말 잘하십니다. 자, 요거를 음악에 맞춰서 할 거예요. 제가 하는 대로 우리 여기 계신 이, 어머니 아버님들은 같이 따라 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쉽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하셔야 돼요. 우리 머리는 너무 웃겨요. 너무 재밌어. 우리 뇌는 기기 슬슬이라고 써. 기기 기쁘다고 생각하고 기쁘지만 생기고요. 슬슬 슬프다고 말하고 그러면은 자꾸 슬퍼진다 생긴대요. 그래서 기기 슬슬 기쁘고 쉽다고 생각하시면서 이걸 자꾸만 하셔야 돼요. 어렵지 절대 않아요. 공을 가지고 놀면은 머리가 좋아지고 두통이 사라지고 눈도 좋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을 갖고 한번 놀아볼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자,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